아, 그래. 아니, 운동을 하지, 왜. 응? 왜 운동을 하지? 운동을 했으면 배구선수로 뛰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내 친구들은 프로에 가 있지. 아, 다? 응. 왜 그만둔대? 아파서. 어디가? 백혈병. 아, 진짜? 아. 아, 백혈병 있다고? 백혈병 걸렸었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운동 그만두고. 아, 백혈병이라고? 응. 그럼 지금 니하고 내가 같이 같은 숟가락 쓰면 안 되네. 어? 아니, 그런 건 상관없지. 엉기고 이런 게 아니지. 그럼 뭐? 백혈병. 백혈병 그냥 원래 암 같았던 거. 응? 암. 암이라고? 아, 암 비슷한 거. 암 종류에 껴있는 거. 근데 살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 군대도 면제고. 그래, 살수 있는 확률이 20%밖에 안 됐었거든. 근데 어떻게 살았는데? 이식 받고, 뭐를? 골수 이식. 응. 그 머리 골수 말고. 그냥 피,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골수라는 게 있어. 허리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피 뽑고, 그거 골수 해가지고 이식 받았지. 근데 이식 맞는 사람 찾아서 맞을 수 있는 확률도 30%. 근데 딱 친형이 맞아가지고, 친형 걸로 이식해가지고, 20% 살 확률이. 아니, 괴롭혀도 돼요, 얘. 와, 진짜 신의 아들이네. 그러면은 이식을 해갖고 지금 살아난 거네. 그리고 지금 이제 5년 지났지. 다시 재발할 일은 없네. 재발은 언제 할지 모르죠. 10년, 20년 지나도 재발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암이라는 게 병원에서는 5년이 지나면은 완치 판정이라고 오, 판정한다고. 5년 지났나? 지났지. 고2 오. 때 걸렸었으니까. 아, 부모님 엄청 힘드셨겠네. 그치? 부모님 맨날 병원에 있었을 때 침대 옆에 그 간이 침대에서 자고. 아, 또 그런 사연이 또 있었구나. 근데 그걸 다 낳고 나서 뭐 제비질을 치고 다니노? 그러니까 그건 그 내가 그러니까 놀고 싶을 때잘못 놀았었으니까. 지랄병하고 있나? 그, 아, 몇년 병원 생활 몇년 했냐? 2년 반? 아, 병원 생활을? 병원에서만 2년 반 있었지. 응? 병원에서만 2년 반 있었지. 나와서. 못 나오고. 어? 못 나오고 병원에서만 2년 반 동안 치료를 받았지. 돈은? 응? 돈은 돈은? 보험. 아, 보험 들어놨었네. 안 보험을 들어놨었다. 다행히도. 그래서 그 보험에서 다 치료했겠네. 아, 운 좋았네. 근데 케이스가 되게 좀 신기한 케이스였어가지고. 외국 대학에서도 막 교수들이 오고 막 그랬었다. 이 새끼 거짓말 아이가 씨발놈이. 병원에 있는 사진도 있다. 병원에서. 그리고 막 TV도 몇번 나왔었고. 뭐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경인방송이라고 인천 방송국에서 이제 뭐지 다큐 그거랑 찍었었고, 그리고 KBS도 나왔었고. 많이 아프나? 어? 많이 아프나? 그거는 근데 아프다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거. 아, 되게 고통스러운데. 물, 이거, 솔직히 물한 모금 먹어도 이거 토 나올 것 같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털다 빠지고, 그리고 막 수액 맞고 아, 있으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네. 그냥 물을 한잔 먹어도 올릴 것 같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진짜, 아, 표현을 하면 우리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은, 야, 백혈병이 걸렸다. 백혈병이 걸린데 우리 형님들이 그 고통이 어느 정도라는 게 그냥 맨날 그 똑같은 고통이 시달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술 먹었을 때 제일 많이 먹고 제일 힘들 때 있잖아. 그거에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고통이? 맨날. 맨날 속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올 것 같고 막 그러잖아. 술 많이 먹으면은. 막 머리 아프고 막속 올라올 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그런 느낌을 맨날 갖고 사는 거야. 뭐만 먹으면, 아, 뭐속한 이틀 지나면 뭐속 괜찮아지고 이러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뭐 먹지도 않아도 속이 되게 그러고. 고통은 그래 아무도 모르지. 응? 고통은 아무나 와. 형도 나도 지금 건강한데 나 건강하다 지 나도 아프지만은 그 고통이 그 어디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그 고통은 그 당사자 말고는 이해 못하죠.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이빨이 아파갖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운 거그 고통 아시죠? 이빨 아픈 고통. 또 사랑니라면 머리 여기 뭐 이빨 여다 아프잖아. 턱, 귀다 아프잖아.
그는 아픈 사람만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백혈병. 그래서 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시겠네. 엄마 이제 그 이식 맞으니까 이제 막 왜냐면은 처음에 딱 백혈병이라 했을 때 엄마가 하루 왼종일 울고 다녔거든. 울고 다녔다고 하루 왼종일. 백혈병 걸렸다 했을 때. 근데 어떻게 알았는데? 백혈병을 처음에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거는 백혈병은 제일 특이한 게 원인이 없어. 왜 오는지도 몰랐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잘 지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백혈병이 온 거네. 근데 중요한 게 그런 특색이 있지. 막 감기가 걸렸는데 막한 일주일, 이주일, 막한 달이 지나도 감기가 안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빈혈. 나는 이제 빈혈 증세가 있었지. 그래가. 그래서 이제 빈혈이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보충제 그 뭐지? 빈혈제 먹고 이제 괜찮았다가 다시 또 빈혈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림프종암? 림프종암이라고 있어. 그래서 그거 치료 받으려고 이제 했는데 혹시 몰라서 검사해보자 그래가지고 골수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이라고. 진짜 백혈병 근데 원인이 없어요. 네. 근데 그 고통스럽고 그게 아프긴 아프네. 신호가 오네. 나는 이제 나중에 됐을 때 여기 혹이 하나 나왔거든. 이게 혹이 하나 딱 있었는데, 이게 갈수록 엄청 커지는 거야. 진짜 거짓말 치고 한 마우스 정도가 여기 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운동 그만두고 이제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거 해야 된다고. 이식자 찾고 해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운동 그만둬야지. 나는 그런 이야기를 난 내한테 엄청 듣는다. 방송에서도 원래 잘안 그런 거. 진짜 술 먹고 막 이렇게 할 때만 얘기 한 번씩 하지. 혼자서 막술 먹으면서 진짜 막 진지하게 얘기할 때나 그럴 때한번 하지. 근데 진짜 스물 그때는 이제 한 18, 19살인데 병원에 암 병동을 가면은 다 그거야.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안 걸린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만 내가 제일 젊잖아. 근데 친구 또래 이런 거 아무 없듯이 다 죽어갈 것만 같은 사람들. 막 오줌 못 가해서 소변통 달고 있는 사람들, 막 이게 다 옆에만 있는 거야. 존나 무섭지. 죽는 사람도 많이 봤고. 우리 나랑 같은 방 썼는데 죽어가지고 천식이고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나마 이제 그분이 한 30대인가 그랬는데 좀 친했는데 그분은 이제 헛것을 보는 거지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누가 막 갑자기 말 걸고 막 그런 날이야. 막 갑자기 화내고 뭐막 그냥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고 막 그랬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 근데 죽기 전에는, 원래 다 죽기 전에는 혼자 허공이 되고 허술해. 근데 그게 뭐냐, 사람들의 병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렇게 병원에서 오래 간병인 하는 엄마, 뭐내 아는 사람들의 이제 뭐 엄마들, 내 친구 엄마들이라든가 하는 말 들어보면, 간병인들이 이렇게 오잖아. 아마 꼭 헛것을 이야기, 혼자 이야기를 한대. 혼자 이야기하다가 얼마 안 돼갖고 혼자 죽어. 맞아. 죽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도 이야기하면, 저승사자가 와갖고 이제 맞아. 주변에서 기웃거리고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건데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쳐다보고 있냐 막 이러면서. 누구냐고 막 이러고 이야기한대. 근데 남들이 볼때 근데 그래 뭐 자기들도 안 돼.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면서도 할머니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아이고 여기 누가 왔구나 하면서 아줌마들이 안단다. 나한 번씩 아파 본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아프고 진짜 몸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부모의 부부 부어 복이라 생각해. 바디아디 닮았다. 바다하리? 바다하리가 뭐예요? 이런 또 사연이 또 있었구나. 네. 난 처음 알았네. 이 친구가 이제 동생으로서 이제 알고 있으면서 나도 이야기 들었어. 뭐 여포임하고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 막 하고 그랬는데, 오늘이었어요. 뭐 이놈이 또 백혈병으로 힘들어 했었고,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됐네.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나 그게 있더라고. 이게 백혈병 하면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식자를 못 찾으면 거의 죽는 운명이거든. 근데 이식자를 100% 맞는다고 해도 뭐 살 확률이 20% 이렇게 되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100% 맞는 사람 못 찾으면 50% 맞는 사람 이러면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지. 막 10%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형님하고 몇 프로였대? 100% 맞았지. 와. 근데 어떤 사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또 그게 있더라고. 그 센터 같은 거 막 이식 골수 기증 이런 그게 있더라고. 맞는 사람들 찾아주는. 아. 근데 찾아주는데 그 대부분 많이 없겠네. 없지. 왜냐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골수하면 뭐 허리 해가지고 그게 뭐 잘못되면 허리 못 쓰고 막 그렇다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수혈처럼 피 뽑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네, 형님 엄청 건강하죠. 진짜 떡대가 이래요.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 보면은 말 잘 못 걸어요. 아 형님이? 네. 몇 살인데? 스물 나는 몇 살? 29. 근데 자기 이제 가족이 자기 가족이 한 10명이 10명인가 됐었대요. 근데 그 뭐지? 10명이랑 다 안 맞고 근데 10명끼리는 맞고. 오 존나 불행하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족이 나는 우리 형제가 9명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7, 8, 9명하고는 다 맞는데 자기들끼리는 다 맞아. 그럼 혼자 씨발 또 혼자 존나 열받게 진짜 혼자 막 나는 씨발 가족이 아니다 자세 또 존나 하겠네. 근데 중요한 게 그게 9명 10명이고 이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한 사람 검사할 때만 검사비가 한 100만원 돈.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계속 찾으려면은 만약에 10명을 했어 그러면 1,000만 원이 계속 깨지는 거지. 그렇지. 근데도 안 맞으면 또 계속 100만원 이렇게. 아 그럼 돈이 엄청 그냥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은 계속 돈이 세는 거지. 골수가 맞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맞을 것 같다는 그래 이제 하는데 기증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한 내가 골수를 맞추는데 100만 원이 된다 해보는데 100만 원 검사비가 안 맞으면 100만 원 더 날리고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네. 그렇지. 살라면 해야지. 요즘에 올랐어요. 200만 원이요? 5명 하면 1,000만 원이네 참. 근데 가족이 아프면 너무 놀랍니다. 저도 엄마가 제 어머니가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 같은 게 있다. 암세포 같은 게 있다. 그 소리를 또 가는데 내가 한달 집에서 방송을 막 하고 있었어. 아프리카 방송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왔는 거야. 가서 막 야 병원 가 되라더라고. 아무렇지 않게 엄마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놀랄까봐 이야기 안 한 거지. 가서 야 병원 가자 했는데 아 왜? 하면서 아 안 간다 하면서 아 왜요? 뭐 내가 아프나 방송 계속 하고 있는데 생방 중에 뒤에 와 가자 하면서 막 계속 하니까 아, 안 간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어. 가자 아, 안 간다고 됐다고 하라 했네. 엄마 암이라 내려다.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너무 놀랬지. 너무 놀랬는데 이제 암은 아니고 천식 검사 대학병 큰 병 갖고 이제 검사했지. 그때 형 너무 너 진짜 많이 울었지. 그때 방송 봤지. 아 진짜 거짓말하고 나는 뭐가 무서웠냐면 내가 혼자 된다는 게 싫더라고. 너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암이라니까 폐암 병원에서 너무 놀란 거지. 다행이시다. 근데 난 딱 병원 그 사람이란 게 그런 좀 심한 병이 걸리면은 무서워지는 게 있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냥 아 나는 사나보다 이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게 계속 병원에 있었을 때 계속 아 나는 살겠다 나는 당연히 살지 이거 치료 맞고 끝나오면 살지 그냥 이 상황으로 계속 그걸 했었지. 그러니까 치료도 잘 됐고. 무균실이라는 데가 있거든. 어? 무균실이라고. 무균실이 뭔데? 무균실이라고 이식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공간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딱 여기 방 정도? 이 정도 사이즈인데 햇빛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불만 켜져 있고 대변기 하나 있고 TV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그거 끝. 거기 근데 아무도 못 들어와. 그냥 나 혼자만. 그게 교도소지. 교도소보다 더 심해. 죄송한데 무슨 병이었나? 백혈병이요. 응. 왜냐면은 거기는 멸균식이라고 그 100도 이상 그거를 열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 음식을. 그러니까 만약에 뭐 파인애플 통조림 이런 거 있잖아. 좀 시원하게 먹는 게 맛있잖아. 근데 그런 거다 멸균. 100도씨에서 다 해가지고 다 해서 먹고. 음식을. 그러니까 막밥 먹는 것도 안 그래도 소화도 안 좋고 그래서 먹기도 그런데 음식도 맛도 없고. 근데 사람마다 있잖아. 내가 생각해도 사람마다 죽을 때는 존나 고속 진짜 고통스럽게 불쌍하게 진짜 그래 죽는 것 죽을 때는 그렇지. 같아. 아사히 죽으려면은 진짜 잘때 심장마비로 고통 없이. 고통 주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나는 친구 아버지가 술을 많이 약주를 많이 하셨는데 집에서 친구 아버지를 가다 놓더라고. 병원에다 정신병원에다가 그게 너무 마음 아프대. 친구가 몇년 들어갔는데 뭐가 그렇게 아버지 보러 들어갔는데 그 가정이 엄청 심해.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하면서 멀리서 이야기하는데 시간 되니까 딱 가라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막 뛰어와 아들한테 막내좀 빼달라고 빼달라는데 의사 선생님들 하얀색 가운 입은 마스크 든 사람이 뜯어 말리는 거야.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도 창문 팍 닫히더라고. 근데 그런 정신병원 같은 데는 그거던데. 본인은 만약에 진짜 본인이 정상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동의해가지고 넣으면은 그게 된다던데. 그러니까.